우리 부동산 화요일에 바지의 제왕 바지의 제왕 민경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바지는 얼마짜리예요? 글쎄요, 한 5만 원 전후인 것 같습니다. 5만 원. 네네. 꽤 나가네. 우리 유니클로에서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근데 뭐 또 막 장난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복싱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네, 가보자. 네. 아, 복싱. 복서예요, 복서. 자, 오늘 우리 민경남 대표님께서 부동산 어떤 좀 도움되는 우리에게 도움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시간 남아서 이걸 듣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바쁘고 지금 출근길이고 지금 밥하셔야 되고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서 듣는 거거든요. 이분들께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오늘 중간에라도 퇴장시키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아, 이렇게 부담을 줘. 새벽같이 오신 분한테. 바지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래요. 네. 자, 오늘 어떤 도움되는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실지. 네, 오늘은 그 부동산 매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프로세스? 부동산 예, 살 때요? 예. 돈 좀 사는 거지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절차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크게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 마치 제가 지금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상상을 해보고 네네. 예, 매수 절차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건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할 때 그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좋네. 네. 우선은 이제 네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손품. 네? 손품이라고 요새 뭐 발품, 손품이라고 손품, 하잖아요. 손품. 예,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서 네. 컴퓨터나 등으로 이제 예, 키보드 치면서 이제 조사하는 손품 단계. 왜? 아니 김부러님. 아 왜 그런 연기까지 하세요?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 너무 요거구나 요거. 너무 욕심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발품입니다. 이제 실제 잠깐만, 1단계가 혹시 손품이고 2단계가 발품이면 저 진짜 너무 실망할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3단계는 있습니다. 뭐야, 하품이야? 아, 손품, 네. 발품, 3단계? 예, 3단계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예.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잔금 매매 대금, 이제 잔금까지 지급하고 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아, 예. 등기. 네. 등기. 4단계까지 하면 이제 끝인데. 네. 손품, 발품, 계약, 등기. 대충 들어도 저 알 것 같은데 이걸 뭐 4단계로 나눠 한 큐에 다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원샷 네. 인터넷으로 저 직관 가서 저 집 찾아갖고 진짜 근데 물론 이제 좀 종종 원큐에 그걸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손품의 네. 과정 그럼 뭐 뭔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라 뭐 이런 얘기는 설마 안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제일 손품은 제일 먼저는 그 수중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 돈? 예.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뭐 신용대출이나 네. 담보대출 네.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은행을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면 혹시 신용 점수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요즘은? 크게 영향 없는 걸로 알고 영향 있습니다. 없죠? 예. 예전에 그 뭐 어디 아니 그건 뭐 크게 영향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대출을 좀 받아줘야지 네.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아 어느 정도 수준은 네, 좀 받아서 대출 받고 잘 이제 이자 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오히려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신용 등급 올라간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뭐 주거래 은행 같은 데 가서 확인하는 게 예 제일 만만하겠죠? 예. 네 확인하고 예. 자 확인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실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지역이나 단지를 찾고 뭐 시세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살 거를 먼저 찍고 나서 내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돈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 거 찍는 겁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나온 물건 따라서 대출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정프로 당신 차 살 때 네. 일단 차 먼저 찍었어? 그 다음에 당신 통장에 돈 얼마 있나 봤어? 람보기니 일단 찍어? 아니 싫지 않지. 아 돈부터 찍 저 하고 저 차를 찍으세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저는 차부터 찍어요. 아니, 당신 뭐 요즘에 그렇게 돈이 잘 벌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목표한 그 차가 있으면 아, 무조건 봅니다. 그 차는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예요. 차는 지르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뭐... 용기의 결과가 그 차구나. 네, 좀 무리... 당신 용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자. 네, 그 많이 낸 건데 용기. 자, 그래서 일단 내 돈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대출 확인해서 내 실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요? 그
그다음에는 이제 뭐 지역 단지 선정하고 시세 조사를 하고 이제 어디 어디 이제 임장을 갈지. 근데 그 임장이란 단어 좀 설명해 줘요. 이 전문가들은 그냥 평범하게 임장 다닌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 현장 방문해서 그 뭐 그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는 걸 그냥 임장이라고 표현을. 근데 현장 현방이라고 하지 왜 그러면 현장 방문. 그게 임장이야. 아니. 아, 왜냐면 내가, 나도 그런 경우를 쓰거든. 네. 근데 뭐 이렇게 블로그나 뭐 이런 게 보면은 페이스북에, 아, 어디 임장 다니는 사진 네. 올렸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임장이냐. 현장, 방문. 그러면, 아니 뭐 현장이라고 하든지, 왜 임장이에요, 근데? 아니, 금융인들도 자기네들만 쓰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근데 임장이란 단어를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복궁 뭐 경희궁 좌이다. 네, 네. 그러면 경희궁 좌이 가면은 거기 부동산 쫙 있잖아. 그리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더라고. 동호수까지 다 확인하고 인근 지역도 다 가보고 상권도 보고. 근데 그게 재밌대요. 다니면은. 아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꼭 살 거 아니더라도 그렇지. 이게 확인해 보는 게 쇼핑하는 기분.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포동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뭐 운동도 할 겸 돌아다니면서 그 어떻게 네. 바뀌고 있는지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제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더라고요. 아 여기 나왔네. 장소에 임하다는 뜻이래요. 아 뭐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뭐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어 아시는 거예요? 아니 장사 임하다 임장이 뭐겠어요? 모르잖아. 아 그게 뭐 염장이겠어요 뭐겠어요. 장사 임하는 아이고, 거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임장을 하는 걸 이제 발품이라고 하시고. 예예. 네. 예 근데 잠깐 발품할 때 이거 뭐 주의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깐 근데 손품에 대해서 조금만 아,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는 건 좋은데 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약간 음질의 차이가 있는 아, 예, 조금 알겠습니다. 주의해달라고 네. 고정을 그렇다고 때리지 마시고 네. 복싱 마이크를 주먹으로 때려요. 손품을 팔 때요 네. 지도를 잘 많이 보셔야 돼요. 지도 예 요새는 지도가 이제 뭐 거리 재기 면적 재기 그다음에 길 찾기 예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도보로 이렇게 길 찾기 딱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몇 미터고 횡단보도를 뭐 어느 정도 건너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좀 아이들이 가기 불편한 길은 없는지 뭐 중간에 뭐 유흥시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로 찍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고속화도로 진입을 하고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시간까지 다 실시간으로 다 네네네. 나오고. 거리뷰 같은 것도 직접 요즘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거리뷰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과거 사진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가나 빌딩 같은 거 살 때도 과거 사진도. 예, 과거에 어떤 임차인이 있었는지. 아, 예, 아 맞아요. 요즘 로드뷰 하면 한 3년 전, 5년 전 그거 선택할 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다 나옵니다. 예.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도 땅 모양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형도 통해서 이제 높낮이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경사면이 있고 어느 쪽이 이제 낮은지 그거를 이제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품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발품입니다. 발품은 우선은 제일 먼저 공인 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예 일단 방문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인 중개사를 보통 이제 몇 명을 쓰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아, 몇 명도 써요? 그렇죠. 한 명을 그렇지. 예. 아, 전 한쪽 한 명이었는데. 당연히 전세니까 그렇지. 아, 부동산은요 돈으로 네.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겁니다. 한번 부동산 그 중개장 아까 누가 오늘 명언 제조기 나온다. 아 욕심 좀 부리지 마 좀. 예, 네, 의리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 두 분 정도 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외의 것들은 한 세 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두 분, 예, 공인중개사 두 분하고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다 나오니까 예, 그 세 개 이렇게 검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은 그 두 분이라는 게 한 지역에 한 아파트 단지에 두 분? 한 아파트 단지 하나 한 분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한 두 분 정도. 근데 이제 통상 예를 들면 뭐 개포동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네. 단지별로 다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있지. 예를 들면 개포현대다 그러면 개포현대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런 그쪽 분들이 물건도 많이 갖고 계시긴 한데요. 어차피 공동 중개고 물건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너무 있다. 너무 많은 중개사를 쓰면요, 업무 마비가 됩니다. 엄청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저 만약에 A 부동산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B 부동산을 가서 같은 건물 같은 물건 갖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아니요. 그때는 딱 미리 딱 사전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부동산에서 말하고 같은 네. 물건을 B 부동산에서 얘기하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 물건은 다른 데서 이미 봤습니다. 하고 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살 때니까. 네.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나중에 좀 싸움 나고 뭐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굉장히 그런 분쟁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월세 들어갈 때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한 네. 군데에서. 아 근데 너무 복비가 비싸. 예, 아, 그 부분에 말입니까?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3단계 계약 단계에서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3단계 가죠 예.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주요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주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가격이 있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얼마를 언제 줄지. 그것도 미리 다 협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그 물건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뭐, 예. 인테리어는 뭐 어떻게 하고. 예. 뭐 간혹가는 어떤 경우에는 뭐 먼저 빠지는 경우에는 키를 먼저 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하라고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아직 도장 찍기 전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기 전에 공인중개 수수료 유율을 중개 보수를 협상을 미리 하셔야 돼요. 얼마를 낼 건지. 네. 아 그래 수수료도 아니고 보수라고 표현해. 중개 보수가 이제 중개 정확한 보수. 표현인데요. 네, 중개 보수. 예 그 법정 요율은 뭐 0.5%, 0.4%, 0.3%, 뭐 고가는 이제 0.9%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정 요율이 아니고요. 법정 상한 요율이에요. 상한선. 예. 그러니까 그거 이내에서 협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숙한 중개사분들한테 당하는구나.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아니, 당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은 상한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계약서 이제 양식이나 그 뒤에 그 중개물 확인 그쪽에 이제 나오는데요. 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도장 찍으러 와서 그때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 얘기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럼 중개사한테 이미 그 해계문이 다 뺏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도장 찍기 아 도장을 제가 들고 있을 때까지는. 그 내수자가 그 해기머니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비교적 저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네. 현장에서 보니까 네.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습관 들이시면 안 됩니다. 도장을 중개사나 아니면 아, 맡겨. 은행원들한테도 네. 아니,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뭔 산 보고 있는 거야.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요. 맞아. 그거는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나중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보험 못 받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공인중개사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금융기관, 금융회사 직원들한테 도장을 맡기고 찍으라고 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받을 때 보통 네. 막 서류 막 25장, 30장 찍거든요. 그때 거의 이제 맡기는데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이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이제 보고 있다가 무조건 전체 서류를 다 복사해 달라 그래요. 그 일부 서류들은 안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다 달라 그래요. 제가 보는 앞에서 네. 서류 복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 시골 같은 데는 중개 수수료 상한선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네. 땅 같은 경우 특히 수수료를 막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맞습니다. 뭐 성과급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한선이 이만큼이니까 이것만 받으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상한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근데 사실 모든 그 사적 계약이 다 그렇죠.
그 요율이 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중개 수수료고 네. 이건 수고했다고 내가 보수 성공 보수 뭐 이런 아, 거. 아 그 경우는 세금 문제가 생기겠네. 이건 내가 그래서 민경남 공인 중개사야. 네. 민경남 공인 중개사하고 해서 내 땅 10억 원어치 팔아줬어. 이게 10년 동안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잖아. 네네. 고맙잖아. 그죠?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 상한선 0.9%는 당연히 좋겠지. 근데도 아유 이 사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 사람도 좀 바래. 그럼 내가 오케이 2천만 원 성과급이야 줬어.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민경남 공인 중개사가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될 거라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안 하면 그거는 무자료 거래가 되잖아. 왜냐하면 공인 중개사 수수료로 그 카운팅하면 법령 위반이 될 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인 중개사의 역할은요. 사실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물건을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공인 중개사가 그런 시장 조사를 해준다던가 뭔가 그 이상의 업무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시장 전망이나 그 동네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공인 중개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다 네. 공짜라고 생각하죠.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개인 그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공인 중개사한테 그런 업무를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 보수의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저 협상 수수료 협상할 때 중개보수 예. 협상할 때 어느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물건 보고 나서 요 물건 괜찮은데 싶을 때 우리는 저 수수료 요 정도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저 도장 찍기 바로 직전에 아, 도장 찍을 때는 이미 늦어. 늦은 거고 네. 언제쯤 자기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돈도 다 이체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면 협상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때는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니셔티브가 있지 주도권이 네.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로 얘기해요. 아, 미팅 첫 그 킥오프 미팅 때 바로 말을 얘기합니다. 아, 요거는 얼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3% 공인중개사 문 딱 열자마자 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0.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가 이. 그렇게 네. 미리 얘기한 건데 서로 기분은 안 아프겠네요, 이게. 네. 아예 일 착수도 안 하고. 예. 네. 미리 얘기하는 게 깔끔하겠다. 깔끔하긴 하겠네요. 아, 딱 뭐 미리보다는 그 관심 가는 물건이 생겼을 때 아, 저 이거 하려면 0.3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싸워요. 맞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나 0.3 당신 0.5 그럼 0.4에 합시다. 이게 당연한 건데 꽁 하고 있다가 꽁 치고 있다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저 약간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비싸요? 아니, 원래 요일이 이건데, 좀 그나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전세 들어갔는데, 뭐, 이뻐도.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뉴욕에서 3년 동안 비즈니스 했잖아. 거의 뉴욕의 상권은 거의 이제 큰 건물이 이런 게 다 주의시들이 장악하잖아. 야, 이 친구들은 아무리 친해도,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에도 아 계약은 계약 아 계약은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사업은 사업 거래는 거래지. 내가 감정을 담고 내가 정부한테 그냥 돈 3천만 원 내가 빌려주거나 줄 수 있지.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잖아. 근데 우리끼리 그러면 야 우리 어떤 사업 해가지고 뭘 나눠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계약하고 그것도 변호사를 쓰죠 대부분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수수료까지 정해졌습니다. 네. 발품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해야죠. 아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좀 팁을 말씀드릴 게 그런 네. 주요 텀들 있잖아요. 주요 조건들. 네. 매매 계약에 관한 주요 조건들을 얘기를 할 때 한꺼번에 제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다 쭉 적어 놓으시고 그걸 가급적이면 뭐 10개의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처음에 얘기할 때 다 던지면은 딜 깨질 수 있으니까 한 7개 정도를 탁 주고 아 살라미 전술 전술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끊어질 듯 하면서 또 가고 그런 거지. 근데 분명히 상대방도 뭔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럴 때 저도 뭐 하나 오면 저도 뭐 2개, 3개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적절하게 이게 맞춰가야지. 제가 뭐 10개 중에 한 처음에 잘 몰라갖고 한 3개 정도 말하고 중간중간에 하나 두 개씩 계속 요청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다가 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 제가 원하는 걸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우리 민경 대표님. 예.
일단 지금 4단계에서 선품 발품까지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3단계 계약 단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지금 우리 각토기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양반 또 민경남 대표는 그냥 프리랜서잖아.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저분은 출근해야 돼. 저분 출근 못하면은 짤.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네. 저도 사실 이거 오늘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요. 아니,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양념을 많이 쳤지. 네. 죄송합니다. 저희 양념을 좀 많이 쳐서.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부동산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좀 다음 시간에 좀 놔주세요. 다음 시간에. 네. 사실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민경남 대표님. 바지사장. 네, 바지사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